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배우락 배관 기능장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과목은 뭐 어떠한 과목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증 방법은 어떻게 검증을 하는가? 그죠?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적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면을 보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과목에서 합격 점수는 몇 점으로 주어져 있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제 유형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습 방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쉽게 우리가 실기시험에서 합격을 하실 수 있는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우리가 첫째로 과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증 방법, 세 번째로 출제 유형, 네 번째로 학습 방법,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배관 설비 적산, 배관 설비 적산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시험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그 다음에 작업형은 우리가 5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배관기능장 우리가 과거에 시험을 칠 때는 우리가 작업시간이 3시간 반이었었죠. 배관설비 적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시간 반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굉장히 우리가 단조롭고 쉽게 우리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 같은 경우에도 백관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동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PB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과 같이 조립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유형의 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 방법은 우리가 복합형으로 시험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필답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필답형이 40점입니다. 40점. 필답형의 만점이 40점이다. 이렇게 필답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적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그죠? 공사 금액을 우리가 산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적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작업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배점이 60점이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면이 있겠죠, 그죠? 도면을 보고, 그죠?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 도면에 따른 백관이라든지, 그죠? 백관. 이 백관 같은 경우에는 동력 나사 절삭기를 이용을 해서 나사산을 내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M 어댑터 같은 경우에 동관을 끼워가지고 가스 용접을 해 주어야 되겠죠. 이 백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결할 때는, 그죠? 플랜지로 연결을 해서 플랜지에 우리가 아크 용접을, 전기 용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아크 용접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 동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스 용접을 해 주어야 되는 그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 필답형,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공사 금액을 산출하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적산 문제는 우리가 1번부터 시작을 해서 10번까지, 그죠? 도면에 따른 배관의 부속품, 배관의 길이, 이와 같은 것들을 산출을 해서, 그 다음에 배관공이라든지 위생공이라든지, 그 다음 기계 뭡니까, 이와 같은 보통 인부라든지, 이와 같은 단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역서를 작성해내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2021년도 후반기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중간에 한 문제가 틀리게 되면 결국 끝에 가서 해답이 다 틀리게 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 다섯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다섯 문제는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분만 딱딱 잘라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후반기부터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분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었던 그 같은 내용이 되겠죠. 지금도 제가 우리가 CBT 뭡니까? 배관 적산 문제를 제가 강의를 해 놓았는데요. 주변에서 시험을 치렀던 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예상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작업형 시험은 주어진 도면을 통해서 도면대로 실제 배관을 조립하여 우리가 작품을 제출하는 것이다. 자, 플랜지 용접도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90도 엘보 용접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스 용접, 그죠? 90도 엘보 용접하고 플랜지 용접은 우리가 전기 용접, 아크 용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동관을 우리가 연결할 때는 가스 용접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 적산 문제는 풀이하는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10번까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풀이를 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작업형 문제는 실제 학원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플랜지 용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것은 우리가 동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관. 동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고, 그죠? 요거는 우리가 PB 배관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PB 배관도 폴리 부틸렌 배관을 PB 배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PB 배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낼 때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벽을학 합격 전략. 깨끗한 화질을 통해서 적산 문제를 여러분들께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전자칠판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화질 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타 학원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한 화질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위생기구 배관 연결 방법을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초보자도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관 기능장, 실기, 적산,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업형에 관련되어 있는 시험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그죠? 배우라, 배관 기능장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